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헌법상의 절차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위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투표에서 당선된 권력을 틀어진 대통령이고 내각제가 아니니까 대통령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한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이 한동훈 응? 이거는 권력을 지가 임의대로 빼들어갖고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내란범이죠. 헌법을 위반한 놈은 너지. 헌법을 위헌한 게 뭐 있니? 위헌한 게 아니 위헌적인 그 요소가 어디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한수 위인 거야. 특수통 선배지만 술을 좋아하지만 법적으로는 한수 위라는 거지 한동훈보다. 한동훈이 맨날 말 바뀌어요. 어떻게 말 바뀌는지 볼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동훈이가 이재명 민주당의 지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대표적으로 약속을 했잖아. 한 시간 동안 두 범죄자 놈이 민생 챙기겠다고 지금까지 비공개예요. 민생 챙기겠다면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당 야당 범죄자를 떠나서 둘이 어쨌든 여야의 당대표니까 민생 챙겼다며 한 시간 동안 뭔 얘기했냐고. 내가 100% 장담만 놨자. 이 두 범죄자 놈이 1심 때려 맞기 전이니까 이재명이가 둘이 한동훈 특검 막아주고 이재명의 이 중범죄들 줄줄이 깔려있는 선고를 앞두고 있는 그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실 압박을 하라 서로 딜한 거다. 사법거래 실질적으로 이재명이가 한동훈의 특검을 지금까지도 멈춰있는 상태 아닙니까? 쏙 들어가고 한동훈의 대통령실 겁나 스토킹질하면서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단계 게시판이 터졌고 우파의 우레와 같은 분노가 폭발하니까 이놈이 가발이 들썩들썩대면서 뭐지? 나 어떱해 해야 되지? 무심결에 딱 뱉은 얘기 이재명 선고를 생중계해야 된다 한마디 했더니 바로 자포해. 너 왜 약속 안 지키지? 야, 한동훈 특검 들어간다. 또 압박하니까 또 말이 바뀌어. 이번에도 보실래요? 이재명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맡냐고 이렇게 딱 질렀어요. 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곧 사용수가 되겠죠? 국회에서 기자 간대면을 열고 국민의힘 한동훈과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이 12월 3일 1차 국간 내란 사태 야 이것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여당 계엄 해제 의결에 사실상 불참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건 전략이지 임마. 너네는 그런 짓거리 안 했냐? 그게 위헌이냐? 나간 게 뭐? 전략이지. 국민의힘당 전략이지. 거기서 니네한테 탄핵을 찬성해줘야지만 아니 하기 싫으면 나오는 거지 뭘. 그래서 이제 대통령 탄핵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잖아요. 왜 부결이나 마찬가지지. 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해지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했다. 뭐 어때? 뭐 어떠냐고. 니들끼리 190마리가 들어가고 다 땅땅 두드겼잖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바로 몇 시간도 안 돼갖고 뭐 며칠을 끌었냐? 끌으면 또 어때? 무슨 피해가 있었냐 국민들의? 피해는 니들이 줬지. 민주노총 난동 부리고 임마 총 뺏고 계엄군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특수폭행하고 이 개딸들하고 싹 다 집어넣어야 돼. 자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다. 야 너희 새끼야 말 잘 들어봐. 한동훈이 국회의원입니까? 아닙니까? 국회의원 아니잖아. 아니면 국회 출입기자냐 한동훈? 아니잖아. 명백한 팩트지. 너네 뭐 했냐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 한동훈 배지 달았니?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너네는 거의 포옹 수준이야. 너네는 내란을 같이 획책했거나 내란을 공조한 혐의를 받고 너네는 사형이야 이 새끼들아. 자 한동훈이 국회의원입니까? 국회 출입기자입니까? 여기 들어오게 한 놈이 누구라고 요즘 말 돌고 있죠? 그러면 이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안 될 놈이 여기 떡 앉아가지고 그냥 엊그제 보여드렸지만 지금 찾기도 귀찮습니다. 국회의원 마냥 딱 앉아가지고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100% 이놈이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운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그리고 둘이 아 잘 됐습니다 서로 돕고 삽시다 이렇게 악수하고 너네는 내란을 공모한 공범이야 이 새끼들아. 이재명 너 공모 안 했다? 그러면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너도 사형이야. 이것 때문에 190마리가 들어갔잖아. 최소 18마리가 들어갔잖아. 여기서 190명이 만장일치로 해산됐잖아. 근데 뭔 헛소리 아니야? 니들 다 해줬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너네들 뭐 위해를 강한 게 있냐? 위해 강한 거 없어. 두 개 중대로 뭐해. 형식상 그렇게 해놓고 부정선거를 털려고 서버를 털으러 갔잖아. 선관위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봐. 니네 둘이 무슨 공모를 했어. 너 한 시간 동안 니네 둘이 무슨 얘기했어 이 새끼들아. 민생 챙긴다면서. 아직도 말 못 밝히잖아. 명백하게 드러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놈 누가
들여보냈는지 조만간 기사 나올 거예요. 예. 하여튼 요 놈이 들어가갖고 계엄령 해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요건 명백하잖아. 이놈 들어가면 안 되지. 국회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놈이. 그러면서 이재명이 햇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불성립에 대해서 이제 다 나갔잖아. 여당은 군사 쿠타테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직위 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다. 여당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다. 네가 내란 공범이지 마. 자, 그래서 추경호 의원도 지금 막 내란죄로 고발을 했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니네 고발장 막 들어가. 일단 첫 번째로 한동훈, 이재명, 한독수 이렇게 고발장이 들어갈 겁니다. 내란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 지는 아니라고 발을 딱 빼버린 거야. 이재명은 오 씨 이거 나라도 빠져야겠는데. 그러면 야 이재명 네가 임마 공범이 아니면은 방조가 아니었다면 이재명 네가 한동훈을 고소해. 직접 고소해. 내란범이라고. 민주당에도 고소 고발 못해요. 되려 우리 쪽에서 합니다. 왜냐면 공범이니까. 내란 방조범이니까. 아 어깨 두드리고 이때가 좋았지 뭐가 될 줄 알았지 새끼들아. 이 공범들아 이 내란 역적들아. 아유 중범죄로 중형을 받고 한 20년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사형을 아유 근데 사형 집행 제도는 없지만 국민 여론을 우리가 반영해서 특별법을 만들어갖고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 이 두 놈은 최소한. 그래서 밥을 먹여주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 밥도 처먹여주면 안 되고 옷도 입혀주면 안 되고 바로 즉결 심판으로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언론 플레이로 이놈이 뒤로 빠져 있는 거야. 지만 이놈은 원래 뭐 내란범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작범으로서 원래 내란범이고 원래 사형이야. 잘된 거죠. 그죠? 대통령의 직인이라든지 사인이 없이 국정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건재하다라는 것을 기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수용을 했습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한동훈이 도장을 훔치지 않고서야.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잖아요. 대통령은 건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는 것도 당에다가 이름을 일정 부분 한 거지 내가 한동훈에게 권력을 준 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이 어저께 말이라면 아 이렇게 지가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위헌이고 내란범이죠. 내란이죠 이거는. 근데 대통령이 직접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놈이 무슨 또 아가리를 터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사의 수용에 대해서 적극적 직무 행사로 보기 어렵대. 이건 뭔 개떡 같은 말입니까? 아니 아이 사인을 했잖아. 직인을 찍었던 거 사인 대통령이 했잖아. 이것까지 국민을 또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자빠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사의를 수용한 것이 적극적이 있고 아니면 소극적이 있습니까? 아니 수용하면 끝인 거지. 적극적이 있고 소극적이 있냐고. 이놈이 지금 말장난하잖아요. 이 또라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해야지 말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해야지 말이... 아니 뭔 말이야. 해석이 불가해요 이놈이 지금. 이제 얼굴 표정 봐. 내란범으로 플러스로 박근혜 대통령도 내란 역적이잖아요 이놈. 이놈은 이적 여적 내란죄로 사형이 원래 예고가 돼 있던 놈이야.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빵식이 채널은. 딴 채널은 구속? 사퇴? 아니다. 빵식이 TV는 사형이다. 자신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팩트가 있으니까. 나는 팩트가 2천여 개의 영상이 있어. 이놈 말하는 거 볼래요? 똥을 좀 못 가래요. 죽기 직전에. 자, 한동훈 당대표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하지도 않았지만 여지까지. 한동훈이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고 당정의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거 내란이죠. 완전 내란죄죠. 아니 대통령이 사퇴를 했습니까? 뭘 했어? 근데 이놈은 지가 대통령의 권력을 그냥 객관적으로 빼들어왔어. 그리고 국민에게 얘기를 해. 지가 권한을 그다지 지금 보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볼래요 여러분? 신한계들이 지금 한동훈에게 침을 뱉고 도망가고 있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물론 어저께까지만 해도 한동훈이가 그 설레발을 쳤을 때 대통령의 국정을 갖다 지가 다 할 것처럼 하니까 그 친한계의 그 위드훈이 그 홈페이지에 난리가 났대요. 이제 우리 세상이다. 우리 세상이다. 지랄 발광들하는데 만 하루도 안 돼갖고 이재명에게 굴복을 해.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이재명하고 이재명의 지령을 받지 않는 이상은 아까도 야 왜 약속 안 지켜니까 말 확 바뀌어버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번에도 이재명이가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맡냐 그랬더니 한동훈이 당대표가 국정 권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총리가 책일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계들이 아니 하루도 안 되고 기쁨이 사라진 거잖아. 아 우리 세상이다 그랬는데 이재명의 말 한마디에 깨갱하면서 그럼 뭐야? 총리가 다 하면 넌 뭐냐? 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가 또 자백을 해요. 내라는 다 저질러 놓고. 아마 오늘 이번 주에는 장동혁이라든지 진중호라든지 이 친한계 지도부 최고위원들이 사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중진급 이상들이 진종호를 굉장히 돌려놓으려고 너도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은 이 우파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형수가 될 수 있는 한동훈이 밑을 빨아봐야 뭐가 낫겠느냐. 역적으로 남고 어떻게 보면 내란 공범으로 얻길 수 있으니까 빨리 사퇴를 하고 다음 또 이거 사퇴는 국회의원 사퇴가 아니잖아. 최고위원직 사퇴를 해갖고 한동훈이를 사퇴를 시켜 없애버리겠다는 게 지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중론이란 말이야. 홍준표 대구시장을 필두로 싹 다 모였단 말이야. 시도 의원들이 지자체장들이 이재명이 딱 이렇게 지령을 내리니까 바로 깨갱하잖아. 당대표가 국정 권한 행사할 수 없다. 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당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하려면 한덕수 총리 내각제 이원집 정지를 하려면 한덕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허수아비로 한덕수를 세워놨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렇잖아. 내 말이 뭐가 틀렸지? 바로 하루도 안 돼갖고 자기는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맥 빠지는 거야 친한계들이. 몇 시간 동안 막 환호하고 이제 우리 세상이다 그랬는데 그럼 뭐야? 뭐 하는 짓거리지? 우리 또 속였어? 내란범이네? 야 빨리 도망가자.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덕수 총리는 얼굴 보세요. 똥 씹은 표정. 아니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당대표라는 놈이 뭡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된 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그냥. 근데 한덕수 총리의 보좌관 들도 많을 텐데 이런 짓거리를 한동훈이 하면 이게 내란의 혐의가 분명히 내일 당장 지금 고소고발 다 들어가요. 지금 이 둘에 대해서 이재명 플러스까지 해서. 자 보면은 한덕수 총리 공간을 사무실이던 이 당대표가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맞는데 한덕수 총리를 당으로 불러드려요. 이분은 지금 뭐 하는 거죠? 괜히 엮여가지고 지금 사형당하게 생겨서 이분도. 자 보세요. 당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하루도 안 돼갖고 이게 이 새끼는 뭐 말하면 24시간을 못 가.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저랬다. 법을 똥구멍으로 배운 거지. 헌법이 뭔지 몰라 뭔지를.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고 당정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게 약속이야. 얘가 얘기했잖아요. 내란을 저질러 놓고 민주당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재명 지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안 되면 조기 선거를 이루지 않으면은 얘는 깜빵인데 여기다 플러스로 지금 내란 공범으로 몰려갖고 사형당하게 생겼는데.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